천문유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천문유적 하면은 별자리 바위그림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해와 달을 이렇게 문화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참 재미난 현상입니다. 그걸 우리 그 많은 문화재 탐방 코스 있고 유적지 있는데 이렇게 해와 달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제 다녀본 이런 식 코스가 아닐까. 뭐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답사의 의미가 있다 생각되고요. 또 그 해와 달을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 문화화 시켜냈는가.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문화적 힘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힘들이 좀 이런 답사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되고 또 많은 이제 우리 그 사회 이제 이 국민들이 좀 더 알게 돼가지고 우리 시대를 더 좀 힘있게 해석할 수 있다면은 뭐 그런 것이 이제 바른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구름 속에 뭔가 장식하는 이런 땅. 여기 절구, 절공이 토끼가 팔 둘로 이렇게 하고 있는 땅. 발 두 개 있고 벌써 이게 400년, 거의 500년 벌써 돼가는 거죠. 하여튼 이 삼조고 이렇게 기상 있게 이렇게 새긴 게 어떻게 직접 보겠습니까? 소왕모 신녀들도 있고 다른 무리들이 많거든요. 그 이제 벽화나 이제 아니, 그림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다 상상이니까 보면 거기에 이제 삼조고 있고 세발 까마귀 아니 저기 구미호 있고 꼬리가 아홉 달려서 이렇게 구미호 있고 그다음 파랑새 청조 파랑새 있고 그다음 두꺼비 있고. 전부 다 서학모를 모시는 뭔가들인 거 이제 그냥 우리 권속이다 이야기하는데 여기로 가시면 그래 그런 신화들이 계속 이제 변화하고 전성되고 하면서 이제 달 속에 가고 태양 속에 가고 지금 요 보시는 게 고려 말의 문화입니다. 고려 말 이제 1360년대 되려나 이제 그때 그 공민왕이 마지막 이제 고려가 몸부림칠 때 개혁 정치할 때 이제 도왔다는 대신이 이제 변한열이고 이분이 이제 여기 남양주에 무덤을 섰기 때문에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다른 분들은 개성 쪽에 많이 섰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옥토끼 이게 아주 해학적이면서도 모습이 재밌는 걸 보면은 예 네, 오늘 근데 삼조고나 옥토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설이나 아니면 뭐 신화에서 좀 보다가 오늘 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 고구려 시대 삼조고가 되게 좀 선명하고 좀 강인하게 보였는데 조선시대 오면서는 그 나중에 깃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두리뭉실하게 돼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웠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복원되고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요? 너무 어려서 제가 공부하러 사실 왔고요. 저희 아이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아, 한번 봤구나 하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림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평소에 이제 이 천문화 중에서도 이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하늘을 바라봤나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김일권 박사님 따라서 여행하듯이 다니면서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우리 역사 속의 별자리와 신화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별자리가 실상 잘 소개되어 있지 않고 특히 고구려 벽화 또 고인돌 뭐 수많은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 별자리들이 어떠한 생각과 신화적인 사유를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별 천문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의 그 천문 할 때 천문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좀 현재 우리가 아는 하늘천의 걸을 문자죠. 그럼 왜 문이냐 이거죠. 문. 그죠. 영어로는 뭐죠 이게? 아스트로놈이죠. 혹은 점성술 아스트로로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영어에서 아스트로는 무슨 뜻이죠 이게? 별이죠. 별. 서양 애들은 처음부터 별로 학문을 학문화시킨 거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늘입니다. 하늘. 별과 하늘의 어떤 대립이기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다른 겁니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동양과 서양이 하늘 보는 눈이 어떤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제가 보게 됐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 벽화에 이제 부조로 된 이제 그 장면인데요. 신전에 있는 이런 모자스면 이렇게 파라오죠. 파라오가 두 손을 올려가지고 태양에서 광선이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 고대 이집트의 이제 왕 그 레는 뭡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태양신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이집트에서는.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아케나텐이라는 이제 이집트의 왕이 왕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유일신 종교가 만들어진 데 있대. 아테니즘이라 해가지고. 뭐 태양신을 숭배하는 유일신 종교가 만들어진 거죠. 보면.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서양의 그 하늘 인식에는 태양이 정말 중요하고 강렬합니다. 보면은 이 이집트였던 이 천문학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에 못하게 됐죠. 했기 때문에 이 서양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황금 마스크는 다 아시죠. 많이 보셨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죠? 투탕카멘. 그 투탕카멘 뜻이 뭡니까 혹시? 이제 우리 학자들은 그냥 연구실 안에서 혼자 막 물어보고 막 쓸데없는 거 막 합니다. 이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투탕카멘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찾아보니까 투탕크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 신에게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동양으로 오면요 태양신 신화가 없습니다. 문제가 서양은 그렇게 발달한 태양신 신화가 여러분 우리 역사 신화나 전설 뭐 속에 태양신화가 뭐가 있죠? 태양만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 하는 신화가 해와 달이 된 온우 이야기 또 신라의 연호랑 새오녀 이야기 전부 다 해와 달입니다. 해와 달 해와 달이 함께 가는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밝을명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와 달이 합쳐서 밝은 거죠. 이게 우리적인 관점인 겁니다. 이게 서양 애들은 해와 달이 아닙니다. 오로지 태양이에요. 보면은 다른 거죠.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복기 여화도 그림인데 요 콤파스 곱자 이게 천원지방을 상징하거든요. 요게 태양이고 요게 달입니다. 달. 요 별자리들 이제 같이 쫙 있고 이 이제 복기 여화 같은 경우가 천지 창조신이기도 하고 인류 시조신이기도 하고 최초의 남녀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오녀이기도 하고 또 부부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매신이라 해가지고 매가 이제 중매한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매쟁이 신으로도 중국에서는 커져 이게 전성력이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양 신화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니까 우리 동양의 신화 구조를 저는 잘못 이해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로 보는 게 영웅 신화 뭐 그 천지 창조 신화인데 우리는 맛이 전혀 다릅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게 이 보는 틀 자체가 예 뭐 요거는 또 다르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해와 달. 예,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복희, 해신, 여화, 달신, 이래 되죠, 보면. 해와 달. 서양적인 에토스 속에서는요, 달이 굉장히 무섭고 음흉한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어로 솔라가 태양이고, 달이 루너죠. 그런데 루너틱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광이 광기 이래 되죠, 보면. 그래서 서양의 문화에서 달은 광기의 원천입니다. 이게 대신 우리에게 달은 뭐죠? 이게 더도 덜도 말고
보름달만 같아라. 뭐 수많은 덕담과 풍성함과 뭐 원만의 상징이잖아요 보면은. 그다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게 북두칠성이죠. 네, 북두칠성이 이제 반짝이는 속으로 이게 이제 그 사오묘 그림인데요. 이 별을 배경을 해가지고 글타앉기도 하고 무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형검인데 검은고의 전신입니다. 줄이 네 개라 가지고 사형검 켜고 장고 치고 이거는 허리에 차기 때 요거라 그럽니다. 요거 이게 나중에 장고로 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고도 어떻게 보면 앉아서 하는 쪽으로 발달된 거예요. 보면은 살 그 서사하기 너무 크고 무겁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흔히 그냥 불춤 춘다 이러는데 이것도 무슨 악기 종류 같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이 풍류하는 게 천공의 세계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상상력이 우리 역사에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다 지금 이거 뭔가 사라져 버린 거죠. 보면 이게 이제 안타깝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공이라는 게 아마 우리가 이제 일본에는 있는데요. 일본식 말에는 별들의 공간이라는 뜻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우리 말에는 없잖아요, 그죠?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천공이라는 말로 대체하는 건데 별들이 노리는 공간은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고 좀 잡힐 듯한 세계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득한 하늘이 아니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크니 이제 동쪽 벽에 보면은 천정 부분에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 붉은색으로 돼 있죠. 여기 얼핏 지금 여기는 뭔가 지금 지워졌어요. 벌써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예 삼조고입니다. 다리도 세 개고 날개도 세 개입니다. 날개도. 이제 이 벽화 무덤이 408년도 무덤입니다. 명문이 있기 때문에 연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무덤입니다. 408년이면 지금 1600년 지났죠. 1600년 지났는데 얼마나 생생히 남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리고 요게, 목성. 목성인데 행성을 그렸습니다. 행성. 고구려 벽화는 특이하게도 별도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행성을 그려둔 최초의 무덤입니다. 이게. 중국에도 이보다 빠른 벽화, 뭐야, 저기, 유물은 없습니다. 이게 행성을 그리는 거로는. 그런데 요 별자리 있죠, 이게. 이게 글자가 없어요, 이게. 글자 있으면 좋은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뜻으로 볼 때는 저는 캐피오스 별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데 뭔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가 생기잖아요.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게. 옆에 보니까 이게 물고기인데 날개가 있죠. 이게 비어입니다. 비어. 그래서 이거 비어오성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 우리말로는 그냥 날치오성이라 부르자 이렇게 제가 주장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 이 물고기가 정체는 뭘까 했을 때 아마 잉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등용문고사 있죠. 잉어가 치고 올라가다가 용이 됐다는 그거와도 관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어 신화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비오성 이렇게 이제 예,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거 덕흥리 벽화 남쪽 벽화인데요. 남쪽 벽 천정 가득히 뭡니까 이게 푸른 색이 막 흐른데 이거 뭘까요 이게? 예,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은하수를 표현한 최초의 또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게 남쪽 하늘 가득히 이게 전부 다 별자리죠. 별자리. 이게 행성 별. 이게 전부 다 별이죠 이게. 제가 처음 연구할 때 국내에서는 뭐 제가 처음 연구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그때는요 둥근게 보이면 전부 다 별이 아닐까 당구공을 봐도 별인가 바둑돌을 봐도 잘 때 이제 아른아른거립니다. 이제 한창 연구할 때는 이게 이렇게 그려두니까 눈에 들어온 거 처음 연구할 때는 이렇게 안 보였었거든요. 이게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복원한 겁니다. 이게 오직 제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실제로 그냥 벽화는 이렇게 찍을 수도 없어요. 이게 한 컷으로. 이게 합성해야지만 가능한 자료거든요. 보면은. 그 다음 은하수가 있으면 우리가 혹시 뭐가 생각날까요? 이게. 예, 견우증이요. 화면의 중심에 있죠. 예, 그거 실제 사진입니다. 이제 벽화. 은하수가 있고, 여기 이제 견우지상 글자가 있죠. 견우. 근데 이 글자 떨어졌지만 직녀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소와 금둥개도 대비되어 있죠. 지금. 아 진짜 그리고 혹시 여기 직녀의 눈에 눈물 맺힌 거 보이세요 혹시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요
계속 보다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게 1600년 전에 이렇게 생생하게 그림이 있다는 자체는 정말 놀랐고, 그리고 견우직녀 설화는 또 뭐냐 이랬을 때, 이게 한여름 밤에 별자리 신화입니다, 이게. 견우직녀가 언제 가장 인상적인가 하면 7월 칠성날이 나온 이유가요. 그 무렵에 비 오는 거는 태풍 때문에 주로 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계절에 여름 모래사장이든 잔디밭이든 혹시 여름 되실 때 그냥 들어 눕잖아요,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맨 천년 꼭대기에 올라오는 가장 밝은 별이 직녀성입니다, 이게. 그 계절에만. 다른 데는 이제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은하수 건너편에 직녀, 저기, 견우성이 보이는 거죠.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농경문화, 양잔문화, 여러분 왜 선농단 아시죠? 조선시대. 그 다음 선잠단 들어보셨어요? 선농단하고 선잠단의 패키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동대문에 선농단만 아니까 이제 그런 거, 선잠단. 같이입니다. 이제. 왕은 선농단, 왕후는 선잠단, 남자는 농사, 여자는 양잠, 남녀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수천 년간 이렇게 도시가 된 양식이 의례로 나타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선잠단 의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후가 이게 바구니 들어가서 뽕잎 있죠. 뽕나무를 키우고는 여기 선잠단 그 묘역 내에, 구역 내에 뽕잎을 이렇게 새 잎인가 땁니다, 이렇게. 신용을 의뢰하는 거죠. 근데 공경 대부 또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몇 잎 더 땁니다, 이렇게. 계급에 따라 다른 개수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의뢰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신화로 가면 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두 시간으로는요, 너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뭐, 여기 보시면은 짐승 몸인데 사람 머리가 있죠. 이거 봐서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글자가 있어서 다행히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사성 록변에 별성자 있는 성성지상인데, 성성이 뭐냐 이랬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는 동물이라 그럽니다. 뭔가 신화적인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머리가 둘인데 몸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신화 또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요게 토성. 행성 중에 토성이고요. 요게 북두칠성의 머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또 올라가죠, 이제. 잘린 건데요. 요게 이제 수성 되는데, 이 글자가 없었으면 이 뜻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놨냐니까, 혹시 읽힙니까, 이거? 예, 아래 있죠. 예. 아이고, 큰딩, 예, 큰딩 잘해야 됩니다. 지추, 일신, 양두. 땅의 축인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둘이다, 이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지축입니다, 지축. 북극, 남극 있죠? 이게 북두칠성 아래에 새긴 거죠, 그린 거죠? 이 천왕지진총이라고 또 다른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신이라는 글자를 작게 써놨거든요, 보면은. 역시 북두칠성 아래에 그려져 있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죠? 고구려 신화에서 지신이죠, 땅의 신이죠. 땅의 신이 뭐냐? 지축입니다, 지축.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천문학 배울 때 옛날 사람들은 땅이 모나다 해가지고 뭐 멀리 못 갔다 막 이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언제 이야기냐면은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다는 거 아시죠? 오히려 그때는 훨씬 더 넓은 나무를 갖고 있었고, 고구려 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 생각해요. 역사의 상식이 다 바뀝니다, 보면 이게. 이게 이제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 토성입니다, 탱성. 잘 보시면 이게 원반이 아니고 구로 안 보입니까? 공으로? 여기 음령이 매겨졌어요, 음령이. 여기 음령이. 공으로 인식합니다, 공으로. 그래, 요걸 이제 전통용으로 혼천설이라고 합니다, 혼천설. 어떻게 하다 이런 게 거꾸로 와가지고 조선시대는 그냥 땅은 뭐 네모나고 어쩌고 막 모르게 온통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다 보면 시대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 별자리들 있죠. 이제 몇 개 한번 보고, 요거, 요게 뭐죠, 이게? 북두칠성. 예, 북두칠성입니다, 이제. 북두칠성인데, 요게도 하나 더 있죠, 이게. 요게 보성입니다, 보성. 제가 요거 처음 발표했을 때, 제가 그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시즌에 글로 가다가 교통방송에서 막 김일권 교수가 어쩌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뭔가 했더니 보성을 발견했다고 막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하다가 교통방송까지 나오더라고, 이게. 왜냐, 고구려 이제 관직 중에 좌보, 우보, 대보 막 벼슬 이름이 있거든요, 보면. 그 보의 의미가 바로 이 보성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근데. 요게 바로 북두 팔성입니다, 제 팔성. 그래서 이제 그 북두 칠성 자루꽃대 두 번째 별 있죠, 이게 요광성인데, 요게 시력이 좋으면 두 개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도. 네, 두 개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 하늘에서는 이게 공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요. 혹시 어디 깜깜한 어디 산속에 가서 보입니다, 이게. 몽골 가면 뭐 바로 두 개로 보이죠.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는 직업군인 시대 아닙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이 시력 검사할 때 이 별이 두 개로 보이냐 한번 테스트 합니다, 이게. 두 개 보이면 시력 검사 통과하고 이래 가지고 별칭이 시력 검사의 별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고. 예.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로 복원한 겁니다. 이제 하니까 전체가 파노라마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예. 이제 한두 가지 별자리. 자, 덕흥리 벽화 이제 서쪽에 가면요. 요런 이제 염주 모양이 있습니다. 염주 모양. 이거는 이제 관색구성이라 해 가지고 아마 그 왕관 별자리 서양식으로 요거는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서양이나. 그리고 여기 달입니다. 달. 금성. 근데 요거 이거 뭘까요, 이게? 이거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이 하늘에 더그릇자는 이 카시오페아 별자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카시오페아를 생각했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 물음을 묻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다음 물음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카시오페아의 우리말 이름은 뭐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걸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가볍게 제가 이쪽을 전공할 생각도 없었고. 찾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 오기가 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천문 관련 텍스트를 전부 다 훑게 되고, 또 유적 자료들을 전부 다 유물 자료를 훑게 됐죠, 이제. 그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훑는 과정에 한 몇 년 지나고 가니까 저만큼 이 자료를 본 사람이 없게 돼가지고, 어느 사이 제가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그리고 지금 왜 없는지를 이유를 압니다, 이게. 우리말 이름이 없어요, 이게. 카시오페아가.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이거를 세 가지 별자리로 분리해서 봅니다, 이게. 하늘의 별은 똑같이 그대로 있죠. 근데 동양에서는 각도, 책, 왕량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별자리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보기 때문에 W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건 뭘까? 이런 문제가 예전에 의문이 남죠, 보면은. 그래서 아마 서역 천문가의 교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거 하자면, 입증하자면 또, 저 실크로드, 그, 유라시아 대륙 다 누비해야 되는데, 아, 제가 좀 엄두가 안 나고 왔던 기회가 오겠죠, 이제 보면은. 아시듯이 이제 북두칠성, 카시오페아는 북극성을 찾아가는 이제 지극성 별자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말로는 선우오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나중에 이거는 번역어입니다, 일종의. 이게 보시면은 각도가 하나가 넓고 하나가 좁습니다. 컵 모양이. 실제 이제 카시오페아가. 이게 이제 경북 그 영일만 있죠. 포항에 있는 그 칠포리 뒷산에 있는 신흥리 야산 계곡인데 이 바위 자체를 오줌바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처음에는 또 뭔 오줌이야 이랬는데 하여튼 이, 뭐, 비 올 때 되면은 이런 성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쪽 계곡에. 비 올 때 물이 그냥 오줌 흐르듯이 좀 흐른다 해가지고 오줌바위라 붙였고, 현지 사람이. 그래,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거 현장에 가면요, 오이 카시오페아네 이래 됩니다, 이게. 그런데 누가 새겼지? 왜 이 별자리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바위에. 이때부터 제가 전국에 있는 이 바위구멍 있죠.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 전부 다 이제 바위그림. 찾다가 이제 보니까 전 또 천문 연구기 전공이기 때문에 별자리 관련된 다 분리하고 막 이런 이제 연구 중에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이 가치를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안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있거든, 보면. 중요한 장르로. 그래, 여기 이제 95년에 처음 조사 갔을 때 여기가 이런 흙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제 생각에 카시오페아라면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북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쪽 땅을 한번 뒤집어 본 거죠, 이쪽을. 뒤집어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뭔가 테두리를 이중으로 둘러가지고 아주 강조한 게 보이거든요. 아마 구도로 볼 때 이게 북극성 성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가서 또 팠죠, 이제. 카시오페아하고 북극성이면 이 반대편 뭐가 나와야 되죠? 북두칠성 나와야 됩니다, 북두칠성.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지금 제 키가 안 돼가지고 한꺼번에 찍을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사다리도 아주 높은 거 가지고 와야 전체를 잡을 수 있거든, 보면. 위치 자체가. 요 주변에 높은 나무도 없고 해서. 이 반대편에 북두칠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파고 찾아도 북두칠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거 혹시 뭔지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저건 아니고요. 아,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게 이쪽에 새겨져 있는데요. 저기 유판 있죠, 유판. 윷놀이판. 윷놀이판 성열이 북두칠 있어야 될 자리에 유판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됐죠. 아, 왜 유판일까? 아니면 북두칠성 뭐지? 이러면서 유체에 관해가지고 역사상에 없던 새로운 해석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말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자,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고려시대 석관. 이제 고려시대는 벽화 무덤보다는 석관도 이런 게 많이 발달합니다, 이제. 묘제 자체가. 이게 지금 북두칠성이죠. 여기 잘 안 보이시는가요? 예, 예. 저 그렸습니다. 아주. 북두칠성, 그 보성이죠. 제대로 그린 겁니다. 이게 고려시대는 전부 다 보성 뚜렷하게 그립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카시오페아죠. 이게 컵의 크기 비율이 3대 2 정도, 이거는 정말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제대로 그리죠. 이거는 뭡니까? 100% 카시오페아 별자리죠. 왜? 북두칠성과 마주 보니까요. 고구려 벽화는 떠오르기만 있으니까 100%라고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심정은 뭐 충분하지만은. 그런데 고려 유물을 보니까 고구려께 카시오페아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고구려 이게 충무덤 무용총인데요. 북쪽 벽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동물이죠, 이게? 말인데 요 날개가 있죠. 그래, 천마죠, 천마. 예, 그래, 천마라 부르려고 하니까 이거 뿔이 하나 있어. 기린입니다, 예. 기린의 다른 말이 뭔가 하면 일각수거든요, 일각수. 일각수가 유니콘이죠. 그렇게 이미 유니콘이 뭐 다 들어온 거죠, 문화가 다 이제. 그걸 우리는 기린이라 부른 것이고. 전주에 가면은 기린봉이라고 있는데요. 봉우리가 진짜 뿔처럼 뿔룩 솟았어요, 보면. 아, 누가 봐도 기린봉 붙일 만한 이렇게 딱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 기린보다도 훨씬 크게 그려진 이 도대체 이 별자리는 뭐냐 이거죠. 연결선이 보시면은 세 줄로 엮어놨죠. 떨어지지 말라고.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겠습니다. 아마 세 줄짜리 별자리 연결선은 고구려 벽화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중국이나 뭐 어디나 본 적이 없거든요, 보면. 그럼 이 별자리는 이제 무슨 별이냐 이거죠, 보면. 이제 그 단서를 찾아가는 게 요게 이제 진파리 4호분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아시는 평강공주 온달장군 있죠. 그 부부 합장 무덤으로 보는 게 여기 진파리 4호분입니다 이제. 그 천정에 여기는 통돌로 한 판을 그려놓은 거죠. 한 판. 돌판 전체를. 그래서 가치가 또 다릅니다 이제. 요게 무슨 자국들 있죠 이게. 요게 전부 다 금박 자리입니다. 금박. 이제 복원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 하늘에 별자리를 그렸는데 북두칠성 뚜렷하게 그려져 있죠. 여기 이제 찾아보면은. 딱 크게는 이제 가운데 세 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모든 하늘에 가운데 그려질 만한 별자리가 뭘까요? 이게. 이때부터 이게 북극성이 아닐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보면은. 왜냐면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든요. 보면은. 천문의 중심이 북극성입니다. 이제. 그걸 묘사한 걸로 보이는 거죠. 천문도죠, 이게. 그러다가 또 고려시대, 요거는 안동에 있는 그, 아무튼 이게 안동이 뭐죠? 이름이 서공리가 아니고, 동네 이름이 지금 생각나네요. 하여튼 그 천정에 보면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8수 별자리입니다. 28수. 동양 별자리 하면, 여러분 황도 12궁은 알죠? 정갈 자리 쪽 하는데 28수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제 그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 규수,
여러분 이규보 규장가 이 규수입니다. 규수 번데기 모양. 그런데 이 가운데에 보시면은 해와 달이 그려져 있고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이 삼성이 뭐겠냐 이거죠. 이게 하늘의 중심에 바로 이게 저는 이게 북극 삼성으로 해석한 거죠. 이게 모든 하늘의 중심은 북극 삼성이다. 그런데 요 어디가 요 가운데가 북극성이겠죠. 그거를 있는 연결선 별자리. 지금도 북극성 하나라서 못 찾아갑니다. 이제 이미 작은 곰자리 그려야 아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이제 이 자리가 결정적인 자리인데요. 역시 고려 시대 석관입니다. 석관, 석관 천문도인데 이거는 이제 석관 뚜껑에 있는 천정면입니다. 이제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그렸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모란무늬가 모란문양이 있고 고려 사람들은 모란문양 되게 좋아합니다. 무덤 속에 이게 봉황이 태극으로 지금 물려 있죠. 그 다음에 북두칠성, 요 보성 있죠. 요 카시오페아죠. 이것도 100%. 그런데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사이에 별 세 개 그려져 있죠. 이게 이거 뭐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100% 북극성 별자리입니다. 왜?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사이는 북극성이거든요. 이게. 그래, 요게 북극성이고 이것은 합쳐서 북극삼성이라 이름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북극삼성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고요. 북극삼성 밑에 각주가 없으면은 전부 다 도용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름 매긴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각주 없이 바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어째서 고맙긴 하더라도 남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북한에 이미 이제 이론들이 막 쓰고 있더라고. 대신 제 이름 있나 봐. 이름이 없어. 뭐 그런데 어째서 쓴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뭐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토론도 안 되죠. 저도 스스로 입증이 안 되지. 그런 중에 이 자리를 찾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얼마나 이게 장쾌합니까. 이게 제 가설이 이제 맞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자신있게 이제 북극삼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당나라 시기 도낭성도라 해가지고 중국에도 고대 별자리 자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물 이야기다 보니까 두루마리에 이제 남아있는 건데 이게 잠의원 요게 북두칠성이죠. 북두라 글자도 있죠. 이 반대편에 W가 없다는 겁니다. 카시오페아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극이라 해놨죠. 요게 한 개,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은 북극 오성자를 그리는 거죠. 고구려는 북극 삼성자를 그리고 북극 삼성자의 가운데가 북극성이고 북극 오성자는 제일 끝에 있는 얘가 북극성입니다. 이게 서로 묘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별이 다른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북극 오성자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다 보니 고려 말에 권준이라는 사람의 무덤인데 이걸 파주 서공리에 있습니다. 파주 민통선 안에 있어가지고 쉽게는 못 가는데요. 이제 이게 북두칠성 영락 없죠?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 이제 북극 삼성인 거죠, 이게. 그래, 이제 이거를 삼태성으로 이제 발굴 보고서에서 설명했는데, 삼태는 육성이거든요. 그래, 삼태 육성이 북두칠성과 함께 이 달랑 두 개 그린 별자리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그만큼 안 됩니다, 이게. 당연히 이거는 북극 삼성 해야 고려 전체 시스템이 맞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중국 당송은 북극 오성자, 고구려 고려는 그런데 놀랍게도 고려가 고구려 천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조선에 오면은 이 전통이 끊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선은 고려를 따른 게 아니라 중국을 따르거든요. 이제 그래 이제 천상을차 분야지도라는 게 그걸 잘 보여주는 방식이 되죠 보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이게 이제 사호묘 천정석입니다. 이제. 그 사신도 벽면에 이미 사신도가 있고 가운데 천정에 황룡을 그리기 때문에 이 무덤은 오신도 벽화입니다. 오신도. 여러분 사신도는 아시는데 오신도입니다. 이제 왜 오신도인가 하면은 여러분 동서남북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심이. 중심을 강조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뜻을 표방한 거죠. 보면은 그 천정석에 이게 태양이고 달입니다. 달. 여기 이제 가운데 세 개 그린 거죠. 세 개. 아이고 이거 이 보이시죠. 세 개. 이거는 가운데 크게 그렸으니까 북극성을 강조한 게 분명하죠.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참나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고구려 북극 삼성을 제가 이제 찾을 수 있던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오호묘 무덤 구조가 비슷한데요. 이게 온통 이제 천문 신화죠. 신화의 세계인데 여기 이제 북극 삼성, 여기 이제 북두 칠성, 그다음에 여기 또 남두육성이라고 하면 또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남두육성, 뭐 해와 달, 뭐 많습니다 봅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고구려 별자리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숙도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이제 체계를 찾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신도라는 말은 사방이 수호신 다 아시죠? 좌측 500호 뭐 남주작 북혐은 아시는데 그런데 고구려 벽화는 똑같이 방위별로 동쪽 수호성, 서쪽 수호성 다 있는 거예요, 이 체제가. 야, 그럼 이걸 뭐라 이름 붙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거 장명 잘해야 나중에 대체를 안 당하거든요. 제가 정말로 고심을 해가지고 예, 사숙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별자리 숫자 쓰고. 뭐, 발음은 사수도 해도 되고 사숙도로 해도 됩니다, 이제. 왜 숙으로 부르려고 하느냐 하면은 조선시대의 사수도가 짐승 숫자를 씁니다, 사신도를. 이가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한 정도고요. 그러나 그게 뭐냐 했을 때, 청룡백호 주작 현무까지 사신도고, 중앙에 황룡넘 오신도죠. 이거 고구려 벽화 뚜렷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오신도 벽화가 없습니다. 고구려 후기에 발달합니다, 이게. 고구려 국력이 장대지면서 그게 어떤 정치사상으로 황룡 신화가 폐망이 된 거죠,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극 삼성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면은 신방육성, 그러니까 북쪽부터 북두칠성, 남두육성, 신방육성, 삼벌육성 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제 서양식으로 하면은 정갈자리, 오리온자리 이제 이게 각각 방위의 수호성입니다. 이게 이 신방육성, 삼벌육성이라는 말 아까 그 북한 논문에 이미 막 쓰는 거예요. 보면 이미 막 씁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덕화리 2호분 벽화 무덤인데요. 이 천정, 큰 천정 중에 이게 있습니다, 보면은. 아, 이게 안 나오지, 이게. 예. 이게 북쪽. 이쪽은 남쪽입니다, 남쪽. 이 두 가지 별자리 남북으로 대칭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요 작은 것도 다 별입니다, 별. 이런 게 28수 별자리. 거기에 비해서, 이거 별에 비해서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북두칠성이고, 이거 국자 모양이죠. 그래, 북두로 하려니까 남쪽에서요, 이게. 그래, 남두고, 별이 몇 개냐는 게 여섯 개죠. 그 남두 육성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은하수 남쪽 하늘에 보이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고구려 사람들은 왜 이제 북두와 남두를 좋아했는가, 그랬는가, 이거죠. 도교 천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남두 주생, 북두 주사. 혹시 나중에 제 명함 받으면 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게. 북두 칠성은 죽음을 주관하고, 사후를 주관하고, 남두 육성은 생을 주관한다,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칠성각에 혹시 가셔가지고, 북두 칠성계 빌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잘 되자는 뜻이죠. 살아서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두 육성에 비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북두 칠성신앙, 남두 신앙, 아까 삼태 육성 신앙 세 가지가 계속 줄기차게 내려져 보면은. 그 그림도 많은데 뭘 시간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역사의 별자리 속에 이제 잔뜩 그렸는데요. 뭐 정말 장중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북두와 남두에 대한 인상이라는 게. 그래서 윤돌의 기원이 뭐냐 이것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은. 다시 이제 그 어딥니까 그 칠포 신흥리 그 가면 유판이죠 이게. 자 너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윤돌이 할 때 가장 짧게 가 길이 네 가지 길이 있잖아요. 이걸 태양의 주천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이제 저 조선시대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짧게 가는 게 동지길. 가장 멀리 가는 게 하지길. 그 다음에 절반 가는 게 춘분, 추분길. 그런 제가 최근에 이론을 수정해가지고 요걸 춘분길로 보고 요걸 추분길로 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다음 주 발표를 바꿨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뭔가 하면은 뭐 절로 가라 막 이게 아니고
동짓길로 간다, 추문길로 간다, 하지길로 넘어선다 이런 말을 하면은 판을 보지 않고도 어디 가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없으니까 내 판을 들여다보려고 다들 난리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그 이제 윷놀이도 좀 어떻게 새롭게 해석해서 보고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주천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유판 자체는 어디서 생겼냐 이거죠. 유판 자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죠.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한국 고대인제 누군가가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1년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매일 돌아가죠. 이건 워낙 뚜렷하니까요. 이걸 사방위로 혹은 사계질로 포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설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회전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별자리는요. 이 반시계로 돌아가죠. 여기서 자료를 꺾어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을 떼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유판이 북두칠성 주천도에서 나왔다고 창안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황금빛 이제 보름달처럼 좀 풍성한 이런 기상들이 남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